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똑같이 조작해서 영상통화로 사기를 벌이는 건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손짓 한 번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데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 드라마의 경우 출연 배우 두 명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배우의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 것으로 바꾸어 방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중국의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지난달 한 IT 업체 대표마저 영상 통화를 걸어온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8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SNS를 해킹해 대표 지인의 영상을 확보한 뒤 AI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위조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유명 배우가 진짜 출연한 것처럼 얼굴을 감쪽같이 위조해 논란이 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공안당국은 영상통화로 누군가 돈을 요청하면 신분증 등 여러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정면 얼굴이나 지문,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은 SNS에 올리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에서도 잇따르는 만큼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